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애통하며 살아갑니다. 애통은 눈물과 또 한숨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슬픔을 주고 애통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 또 육신의 질병들, 또 삶의 어려움들 많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애통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멸시를 당해서 통곡하고 애통한다고 합시다. 밤을 새워서 애통하고 맨날 며칠을 애통한들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죠. 갑자기 닥친 내게 질병,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을까? 너무 속상하고 또 원망스럽지만, 아무리 슬퍼하고 애통하고 이 병에 깊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 병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죠. 인간관계 속에서 말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이웃들에게 상처 입고 정말 마음에 담아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면도날처럼 내 마음을 막 찢어놔요. 들었던 말이 지워지지 않아요. 악몽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말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이런 애통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에 애통하는 자들이었고 병자들이었고 또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애통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분명히 애통해도 해결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수만 가지 이유에서 하는 그 애통이 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견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종류의 애통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애통은 무익한 거야. 밤새도록 울어봐야 소용없어. 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복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차원이 다른 애통에 관한 복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는 거죠. 얼마나 이 말씀이 깊이 있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애통은 나의 한숨이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애통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애통하는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있는 복음서의 75%가 병 치유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애통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애통이 복이 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 수만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애통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을 때에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고통을 경험할 때 주님께 확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제일 많이 교회가 부흥되었던 시기는 가장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때,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때, 가장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때, 이를테면 가장 가까운 때는 IMF 같은 순간, 그런 때에 가장 교회가 흥황했고 성도들이 부흥이 되었다는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애통할 일이 생기면
주님을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통할 일이 생기면 주님 품으로 달려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제목이 있으면 감추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눈물이 흐르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싶으면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고 싶으면 주여 주여라고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모두가 똑같을 순 없지만 내가 가진 애통이 다른 사람보다 큰 애통이라면 우리는 더 많이 애통하며 주님 앞에 다가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식함이 중요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운이 없어갖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애통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뭡니까?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전에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냥 현창고 아침에 아유 벌써 주일이네 이랬던 분 있죠. 벌써 주일이네 그랬던 분이 아, 주일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오늘 주일날 되니까 아침부터 설레고 예배당 오는 발걸음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제 희망 상황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분들은 분명히 애통의 때를 보내고 있는 때지만 그 발걸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가 누구보다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 애통의 순간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그 시간을 잘 즐겨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아틀란타에서 메릴랜드까지 이제 야간 버스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그게 뭐 어떤 교통수단인지 모르고 그냥 친구가 해줬으니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밤에 가는 건데, 아, 그렇게 흉악한 버스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탔을 텐데. 그 정말 낡은 버스로 밤에 가는데 아주 저가의 버스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서 버스가 고장나가지고 새벽 때까지, 아침 때까지 그냥 버스가 중간에 서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놀란 게 그 버스를 탄 그 많은 승객들이 한 사람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기사를 향해서 뭐라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웃고 떠들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또 노래 부르고 책 보고 잠자고 자기 그 시간을 즐기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인 저만 열불이 나가지고 야, 대한민국 사람은 진짜 성질이 급해요. 예, 컵라면 이제 물 부어놓고 세 번은 뚜껑 열어봐야 대한민국 사람. 또 이 자판기에 커피 보내놓고 손 갖다 대고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 왜냐면 이렇게 급한 사람인데 이 버스가 밤새도록 야 누가 올 줄 알았는데 고치는 사람이 오기는커녕 아침에 와서 새 버스가 오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는 너무나 놀랬던 것은 긴장하고 열내고 있는 사람 저 혼자요. 아무도 그 상황을 즐기더라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애통의 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몸달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아프지 않았 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에 부유할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통의 순간을 통하여 누려라 이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주님 나라 가는데요, 전에 참 많은 장례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균적으로 제가 장례식 가는 거 아무리 따져봐도 적게 봐도 한 해에 보통 뭐 60건, 70건, 80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주에 한 주에 세 번, 네 번 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도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장례식 밥이 제일 맛있어. 하여튼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 장례식을 이렇게 가도 되나? 장례식 이렇게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요, 20년, 30년 알고 지냈던 성도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분 얼마 전에 막 날라다녔던 분인데, 이분 작년에 나랑 신방 같이 갔던 분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무거워져요, 점점. 무거워져. 아직 저는 뭐 너무 젊은 사람이지만 순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철학가보다 뛰어난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지는 거죠. 내가 죽긴 뭘 죽어? 나는 절대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늘 혼인집에만 다닌 사람. 여러분, 문제는 이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을 우리는 어떤 애통으로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1947년에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소녀가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에 어떤 잘못해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또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못된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살아있는 자기 딸을 강물에 던져버렸다. 근데 사람들이 구출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고아원에 버렸는데, 이제 아이가 10살 때 참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이제 미국의 이름으로 이름을 또 부여받고 양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악적 재능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음악가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나오고 또 오스트리아에 가서 유학을 가서 음악가 박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킴 윅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 전도 집회 갈 때 늘 솔리스트로 솔로 했던 그 자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날 안내하는 사람은 먼 곳이 아닌 바로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만 말해줍니다. 그의 말대로 한 걸음씩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한 걸음씩 걷다 보면 마침내 약속하신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적도 마찬가지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민하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그날 이 통하며 걸을 수밖에 없는 슬픔의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룻밤 편히 또 잠잘 수 있도록 제게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면 그 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다 지나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애통을 주는 것이 비단 죽음뿐이겠습니까? 또 가난의 고통이 참 우리에게 애통의 눈물을 주죠. 우리 인생의 문제의 90%는 아마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마 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드렸던 예화기도 하고 제가 다녀온 얘기도 하는데, 예화를 할 때에는 뻔뻔하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뻔뻔하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합니다. 혹시 들었던 분도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오래전에 그 우간다를 제가 이제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나라를 5개국을 이제 5명 목사님이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선 선택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일 가까운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나라는 3박 4일이면 되는데, 아프리카 우간다는 제일 먼 나라였기 때문에 최소한 10일을 다녀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기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관하는 사람이라. 그랬더니 우간다만 딱 남겨놓고 다 챙겨갔어요. 그래서 갈 때부터 영 마음이 불편했고 우간다를 어쨌든 가게 됐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올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초등학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무리 아이들이 저 웅덩이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한 30, 40명 또는 50명까지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와서 줄 서야, 줄 서라. 내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과 결연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화장실 쪽에 우리 결연된 아이들 사진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결연된 아이들만 식사를 준비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아이들이 그냥 다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한국과 결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나와서 아이들 먹는 걸 구경만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마을 아이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밥 받는 아이들은 뭐 의기양양하고 기분이 좋았지만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저기 안에 슬프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서 주최 측과 얘기해서 늦어져도 좋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재료를 사서 이 아이들을 오늘만큼만 대접해라. 그 비용을 다 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비용을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하고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 대표 선교사님이 야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이 너희들 전부 오늘 점심을 사주신단다. 기도해라. 그래서 한 아이를 기도를 시켰어요. 그 소녀 8살쯤 되는 아이가 기도를 한 내용이 나중에 CBS 텔레비전에 나와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이가 기도한 내용은 단순했어요. 하나님, 저희도 배고파요. 날마다 나와서 친구들이 밥 먹는 거 구경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도 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송이 될 때 그걸 보고 또 여러분 이제 적어도 70대, 80대 되신 어르신들은 밥 하면 벌써 눈물이 나지 않아요? 밥 굶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밥 그러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구나 8살, 9살 아이들이 밥이 없어 굶는다는 생각을 하면 눈물이 아니라 통곡이 나오는 게 지금 70, 80대 어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잘 챙겨주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방송에 나간 이후에 제가 만약에 그날 아이들을 밥을 사준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잊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그 작년이 방송에 나가면서 그때 1,500명이 한국과 결연이 돼 있어서 점심을 먹었는데 바로 그해 겨울에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해 겨울에 1만 명의 결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기도 하나 때문에 8,500명이 더 점심을 먹게 된 거예요. 세계 초등학교에서 그 옆에 있는 세계 초등학교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위로는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 때문에 혹시 힘드십니까?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추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곁으로 부르신다,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위로 중에 위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위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애통하심으로 오늘 어떠한 마음의 질병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환경 때문이 죽음 때문이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또는 가난 때문이든지 애통하시게 됐다면 애통하십시오. 그러나 그 애통이 무의미한 밤새도록의 애통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애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니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애통합니다. 난 죄인인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했다는 거죠. 그때 너희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애통함이 없었으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다가 혹시 죄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이, 갑자기 왜 죄가 생각나? 오늘 은혜로운 예배, 즐거운 예배, 기쁘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죄가 생각나? 아이, 그게 내 잘못 아니지?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 나한테만 자꾸 그러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왜 내가 자꾸 그러지? 이렇게 죄가 올라와서 자꾸 나를 슬프게 하는데 그걸 감추고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죄를 지적하시는구나. 나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슬픕니다. 내가 죄를 또 졌습니다. 죄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이 두 부류를 가운데 놓고 분별하셨는데,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쪽이 의인이고 이쪽이 죄인인데 주님은 누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세리와 죄인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복?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복입니다. 왜? 이들은 가슴을 치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인데 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왜 죄인들과 식사하십니까? 죄인들이 당신 집에 들어오는 거 왜 막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의 비수 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기준을 딱 가지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의 비중보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누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정죄하는 마음이 비중이 더 크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이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반토막 새토막 났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없고 정죄하는 자들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사람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들어도요 진짜 잘못했더라고요.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욕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욕해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정죄해서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정죄한다고 그거 회개합니까? 정죄한다고 복이 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가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통회해 하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임하실 겁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 걱정 많이. 정말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최대 위기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아플 때도 우리는 애통합니다. 대학교 못 갔을 때 애통합니다. 애가 사고를 당하면 애통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애통합니다. 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통곡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처럼 통곡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애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어머니 같이 임종 예배 드리려고 저를 같이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복음을 거절하는 분이에요. 전 나가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얼마나 이 집사님이 저한테 미안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엄마가 거절해서 못 예배를 못 드렸다. 예배 안 드립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젊을 때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 옛날에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대단한 분. 나는 주관 딱 똑바로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엄마 앞에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엄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엄마 지금까지 믿고 사는 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번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애 어머니가 마음 문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겠다고 해서 세례까지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 만약에 그 딸의 애통하는 통곡의 눈물이 없었으면 그 어머니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애통한 이 딸의 눈물의 애통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어머니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 때문에 애통하고 또 우리 구원 때문에 애통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애통이 있지만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드린 그 예화처럼 우리가 죄에서 애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또 선교사님들과 또 해외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모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온통 관심사는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이 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 하나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결과를 보지 않아도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는 내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서 한 사람도 전도해보지 못했다면, 우리가 수만 가지 애통의 눈물을 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의 순간이 없었지 않았는가.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저분 때문에 그냥 교회 한번 나와줬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와줬어요. 뭐 어떻게 웃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와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분이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게, 내가 교회 나가는 게 소원이라니 한번 나와줬다 이거예요. 네, 내일부터 안 나올지 모른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이분 교회 나가는 걸 소원으로 보여줬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그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나 후배 누구든지 야, 저분의 소원은 내가 교회 나가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영접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짜가 없고 거저 나온 사람이 없다. 애통하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구나.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는 애통할 때에 우리 자녀가 주님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하게 됩니다. 고통 때문에 애통하고,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통은, 우리 그리스도의 애통은 무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합니다. 왜? 복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애통합시다. 그래서 그 복을, 그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